한문대학교에서는 황선조 총장 이하 교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희 글로벌 부총장 임명식 및 이상원 통일사상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선문대학교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한 이재희 부총장에게 황선조 총장이 전체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재희 회장은 캐나다 글로벌 부총장 및 석좌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선문대에서는 각국 정재계 주요 인사를 글로벌 부총장으로 임명해 선문대의 글로벌 특성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선문대 글로벌 부총장은 44개국에 47명입니다. 이재희 회장은 직접 신학대학원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가정교회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4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재희 회장은 통일사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어 기쁘면서 감사하다면서 석좌 교수 및 캐나다 글로벌 부총장 임명은 최고의 영예이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